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봉구가 6일과 7일 이틀간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합니다. 도봉구청 광장과 중랑천 데크길에서 열리는 장터에는 우호도시 원주시와 홍천군 등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합니다. 행사장에는 한우와 배, 사과, 굴비 등 다양한 추석 성수품과 지역 특산품이 판매될 예정입니다. 판매 품목은 시중 가격보다 10%에서 20% 저렴하며 수익금 일부는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될 예정입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